두분 현장 케미는 좀 어때요? 드라마 준비하면서 이미 많이 친해졌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너네 너무 형제처럼 지내면은 안 된다. 마지막 여기는 이제 중심이니까 남. 뭐 한 일곱 개 친 거 같아. 진짜 못한다. 동반자들이 그래? 너무 많아. 맞잖아. 동반자들이. 이거 일단 내가 했다. 갔다.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 멘트 빼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해. 안 해. 덥지. I believe I can fly. 안녕하세요. 누가 등수 좀 말려줬다나. 저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아니고요? 아니 위험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같습니다. 아니 위험하잖아 이거. 이거 끊어지다니. 내가 줬다고. 아니 위험하다니. 어?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야지. 이거 줄 끊어진다니까? 아이 저 살려본 거 아니라. 왜? 아. 그네 주인은 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장동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지금 동윤 씨는 마이크 많이 안 써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더 갔... 거의 이렇게... 100m 밖에서 지금... 장동윤입니다. 녹음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막 너무 크게 괜찮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좀 알려주지. 좀 알려주지. 아니? 아닌데? 오케이. 누구예요? 선수의 때 먼저 갈까요? 아니? 아닌데? 와 오늘 공주가 아주 많이 놀리네요. 하지만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참아야겠다. 좋아. 네? 너그러운 모습. 공주 한 번 더 빼봐만. 아니 이게 그냥 움직이다가 그래도 브로맨스의 케미를 기대해볼 수 있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브로맨스? 벌써부터 좀 느껴지지 않나요? 뚜뚜루뚜 현장에서 그렇게 서로 자기라고 부르는데 두 분을 서로? 네. 자기 오늘 이쁘네요. 아니 이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 아 그러기로 저희 그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막 얘기해도 되는 거죠? 하세요 하세요. 그대로 가라 이거 그대로 가라 이거 지금 마음으로 봐서는 두 분 중에 또 어떤 분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또 자리를 고쳐요. 저는 사실 내일이 없는 친구예요, 동주가. 네, 아, 동주가. 네. 할만 하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사랑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선택은 나중에. 선택 안 하겠다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는군요. 와, 동주가 알겠다. 선택 안 하겠다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장동윤. 저는 배우 김소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어? 오, 갑자기 왜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아니 12시에 굉장히 차분해지는 그런 말투였어요. 저도 진지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아니,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네, 가사가 또박또박 다 들려 잘 부르네요. 되게 또박또박 잘하긴 했어요. 정말요. 너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기다리던 순간 아 이렇게 놀리 아 놀리 율무와 욕심 중에 어떤 스타일이 좀 더 끌려요? 솔직한 답변을 위한 장동윤 씨의 페어플레이 정신. 진짜 안 끌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래? 왜 맘 편하게 내가 방송으로 확인할게. 저 봐요. 저는 율무차려먹겠습니다. 어떤 매력 때문에? 녹두는 이게 장난도 많이 치고 네. 뭔가 서툴고 그런데 율무는 약간 마초 같으면서도 되게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멋있죠. 됐습니다. 네, 됐어요. 어. 네.
진짜 못 들었어요. 아, 진짜 못 들었어요? 못 들려요. 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스처를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방송으로. 진짜 못 들었어요. 주시기 진짜. 바랍니다. 네. 동훈 오빠냐, 윤환 오빠냐? 강수정 오빠냐? 진짜 실제로 잘 실제로 나지. 실제로는 고민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사실 이제 빵 터지는 건데 너무 이입이 잘 되네요. 현실 웃음 터지고 있습니다. 뭐야? 너 되게 잘 나왔다. 되게 잘 나왔네. 뒤에 어떤 분이야? 연립이야. 아, 연립이야? 그럼 우리 출연자 중에 있나? 짜증나. 그다음에 똑같아. 예뻐서 그래. 어? 네, 저희 어머니에게 월화 드라마는 KBS라고 카톡해야겠어요. 예. 약간 광고 멘트 같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KBS. 역시 네. 목소리가 좋으니까 뭐든 말해도 아닙니다. 보컬이 되네요. 동윤 씨도 좀 진정하셔야 아,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밤새가지고 몸으로 약간. 자, 후. 전 늘 이 모습을 봐. 이게 진정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갑자기 뭐예요 이게? 월드시어 오신 거죠? 아, 저는 네. 마카롱을 먹고 있습니다. 퇴근할 땐 마카롱. 아,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난 망고 주스. 진짜 이런 게야? 잠깐만. 장동윤 씨께서 추천해준 곡이라고 해요. 어떤 곡이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난 샴푸 향이 느껴지고 아, 이 향기가 샴푸 향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그 드라마 nope. 이게 OST잖아요. 네. 왜 웃으시는가? 아, 지금 자꾸 아까 전에 동윤 씨가 불렀던 건 생각이 나.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요? 아, 부르라니까 또 못 부르겠네. 하나, 둘, 셋, 넷.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오~ 스쳐 지나간 걸까? 갑자기? 여기까지. 아, 나중에 라이브도. 아, 떨리네. 표정들이나 대사가 있다면 저희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좀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 도와주세요. 네. 보지 말까? 아니요, 보지. 네. 네. 왜 봐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아, 다. 관심 받는 거 좋아. 어머, 진짜? 어머,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머, 진짜? 웬일이니? 어머, 이 분위기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단강 건너는 날인데. 안녕히 계세요. 가고. 내가 싫으면 말로 해. 고기로 이러는 거지. 하지 마. 고기로 이러는 거지. 하지 마. 아니 근데 진짜 끄는 느낌이 안 나네 이게 가벼우니까 하나도 이게 느낌이 안 나고. 다리 인서트 찍어주세요. 다리 인서트. 너무 가볍다. 되게 가볍다. 너무 위험해. 누가 받는 걸로? 어, 진짜요? 못 받으면요? 아니야, 받을 거. 오빠가 샌드백 해줄게. 해볼까, 한 번만? 네? 오빠가? 어. 네, 저희가 뒤에 다 있을게. 네. 나도 연습을 해봐야지. 이게 훨씬 낫다. 낮지, 낮지. 어렵네. 진짜 떨어뜨리기만 수고하셨습니다. 은지 씨도 수고했어요. 저는요? 소연 씨도요. 그럼 전 다른 미팅이 잡혀서 먼저 나가볼게요. 야, 동윤 대리님 아까 좀 멋지지 않았냐? 리더십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반했냐? 아니, 반하긴 무슨... 어떻게 어떻게 동윤이 늦었나 봐. 야 김소연. 어떻게? 동윤이 화났나 봐. 아 그러니까 빨리 답장을 하라고. 와, 미치겠네 정말. 아니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야 또 토 갔어. 어디 아픈 거야? 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 또.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럼 됐어. 아, 보고 싶어 미치겠지만 내가 오늘은 참는다.
어야 어떡해 어떡해 보고 싶대. 와 진짜 너 뭐냐? 근데 멋있네요. 약간 진지한 씬 텐션이 다 쳐져 있어서. 촬영하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를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상으로 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맞아요. 현장에서 오, 사실 네, 웃겨가지고. 장난도 굉장히 많이 치고 네. 네,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찍었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막 좀 서로 바라보면서 반한다든지 이런 장면을 보면 조금 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빵 터졌던 것 같습니다. 네. K7581님은요. 소연아 사랑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개 고백을. 와 자, 다시 한번. 저도 사랑해요. 예! 녹음하셨죠? 아니면 다시 보기 하시면 돼. 7581님이요. 소연이 핵기어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까 그분 아닌가? 사랑해? 아 그런가? 아 그분이신가? 아 저희 그럼 밀당 좀 해야겠다. 그냥 넘어가야겠다. 하필 좀 망했네요 오늘. 오늘 망했어요? 나 네. 너무 재밌었는데. 아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아, 근데 저도 하다가 웃은 적 되게 많아요. 중간에 아, 정신줄이 네. 살짝 놓여가지고. 아, 근데 너무 걱정이 아, 됐어요. 너무 소연 씨가 걱정이 됐구나. 걱정되니까. 클럽 갔을까봐. 정신... 네, 이게 몰입 이게 진짜가 아닌데도 클럽 갔다는 소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두 분 다 마음이 지금 불현듯 떠오른 건데 네. 제 동생 바탕화면이 김소연 씨였어요. 어 진짜요? 팬미팅 갔었을 거예요 제 동생이 어? 아마. 진짜요? 어 그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남도, 부산에서 남도?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닌가? 부산 아, 아닌데? 그 행사로 어디 온 네, 적이 있으시죠? 부산 간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아 끝나는 날 좋은데 아 정말.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상형이라 그랬었어요. 아, 제 동생이 네, 지방 그래 민기야 제... 이런 이상형이면 누나가 이런 이상형 소연 씨는 어렵겠지만 이런 향의 여자면 나는 너무 오케이다. 어 갑자기 이제 아니, 갑자기 갑자기 너무 좋아서 자, 어머 우리 아들 프로필 사진 김소현 양이군요. 대박 고등학생 저희 아들이 소현 양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헛소리를 해서 잘 안 납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일단 성인이 돼야 되나? 연하 아니,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해보시는 걸로 그렇죠. 바람아